엊그저께인가요? 소통과 공감란에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렸어요. 자기는요, 사람들한테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살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요. 하다못해 동네 아저씨들도 그렇게 사랑을 주고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 담임선생님이 자기만 불렀대, 자기만.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을 주고. 특별 사랑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서 감사한 게 너무 많다고. 물론 예외도 있다고. 자기가 남동생보다 더 좋다. 너가 내가 내 남동생보다 더 좋아. 이런 분과 동업을 했는데 그때는 동업이 깨지면서 상처받은 적이 한 두 번 있다고. 그러면서 나의 어떤 관념이 이렇게 사랑을 받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동영상 강의 때 얘기하죠. 세상은 내 거울이에요. 세상은 내 거울. 일체 유심조. 나타난 모든 게 내 마음이야. 그분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했다는 얘기는 나는 사랑을 주려는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한 거예요. 사랑을 주려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똑같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거울 앞에서 하면 거울도 해요. 그렇죠? 주려고 하면 거울에서도 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면 거울에서도 뺏습니다. 보이는 모든 사람이 내 거울이기에, 세상은 내 거울이기에 그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내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주려는 마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도 주려고 했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 받으려는 마음으로, 사랑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반드시 실망할 거야, 살면서. 왜? 내가 거울을 향해서 막 받으려고 나 좀 줘, 나 좀 줘 이렇게 하면 상대도 그래요. 아닌데 혜라님 나 줬는데?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남편한테 막 밥해서 줬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칭찬을 안 해줬어요. 그 밥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세요. 주려는 마음인 사람은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요. 이 밥을 먹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행복할까? 너무 신난다. 우리 남편이 되게 좋아하겠지? 이러면 주려는 마음이야. 상대 입장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밥을 하면서 이거를 차려주면 우리 남편이 나 칭찬하겠지? 잘해줬다 그러고 이뻐하겠지? 혹시 용돈 좀 줄지도 몰라. 그건 무슨 마음이야? 받으려는 마음으로 하잖아. 똑같은 행위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전자인 분은 밥을 해줬을 때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남편과 우리 부인 같은 사람 없다고 막 용돈도 줄 수 있고 우리 어디 놀러 갈까?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줄 거예요.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칭찬받으려고 된장찌개 끓여놓고 어때? 이렇게 얼굴을 보는 순간 남편이 딱 먹고 뭐라고 할까요? 모르게 쳐다봐. 늘 맛보던 된장찌개인데 이 정도 누구나 끓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주기 싫어할까? 남편도 받고 싶은 거야. 근데 마음 안에서는 준 게 아니에요. 된장찌개는 끓여줬지만 거기에 마음이 없어. 주려는 마음이. 그러니까 나도 안 줘. 너도 안 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이고 그게 단데 마음에서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밥해서 된장찌개 끓인 것만 해놓고 이건 줬다고. 준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주는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 상대 입장에서 상대가 기뻐할 걸 생각하고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면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이렇게 해줬을 때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면 받을 걸 생각하고 하는 거죠.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예를 들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데 내가 막 만들면서 야 이거를 내가 만든 자동차 이걸 타고 사람들이 쌩쌩 달리면 얼마나 신날까? 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과 자 이거 몇 시간 더 일을 하면 며칠 날이 월급 날이지 그걸 받을 텐데 이러면서 일하는 사람과 다르죠. 전자는 주려는 마음이에요. 받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풍요로움을 받을 거야. 끝내는 출세할 거야. 사장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후자는 어떻게 됩니까? 봉급쟁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잘릴지도 몰라요. 왜? 늘 받으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세상도 나로부터 빼앗으려고 해요. 특히 이게 언제 형성이 되기 쉽냐 하면 인간관계가 좋다가 꼭 돈이 결부되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순수한 인간관계 속에는 주려고 해요. 아유 이것 좀 먹어봐. 술 한잔 내가 살게.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일단 동업이란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결부되면 순식간에 마음이 주려는 마음에서 받으려는 마음으로 내가 더 가지려는 마음으로 돈이 결부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정말로 깨친 사람 아니면 힘들죠. 돈 관념이 가장 세니까 현대인은. 그래서 이분도 소탕과 공감란에 글 올린 이분도 동업을 딱 하게 되니까 동업 전에는 그냥 서로 주려는 마음이라 서로 형님 아우하고 동생보다 더 좋아하던 사이가
돈이 딱 결부되니까 어때요? 전환된 거죠. 받으려는 마음으로. 동업해서 내가 더 받아야지. 나를 좀 더 줬으면. 이런 마음으로 전환되니까 상대도 어때요? 더 가지려는 마음으로 전환돼요. 뺏으려는 마음으로 전환되니까 둘 다 하나도 못 받게 됐어요. 둘 다 서로 손해보고 뺏긴 마음으로 헤어져 버리게 되죠. 치명적인 건 사람들은 자원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은요, 그 풍요로움은 끝이 없어요. 마음 에너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풍요로울 수 있는데 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한정된 부를 갖고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업을 하게 될 때 100이면 100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이걸 갖고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 왜 200을 벌어서 100씩 나눌 생각은 안 하고 그 한정된 돈 안에서 서로 뺏어야 된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더 가지려는 마음이. 그래서 뺏고 뺏기는 마음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돈은 한정돼 있고 제가 많이 돈을 가지면 나는 조금 갖는다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부자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유가 내 돈을 뺏긴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우주에서 충분히 가질 자격을 갖췄기에 받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무언가 주려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받은 거고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어요. 내 우주에서 각자 개인의 우주는 개인의 풍요로움은 다 다르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난해진다고 내가 부유해주지 않거든요. 저 사람의 부와 상관이 없는 거거든. 내가 가질 만큼만 갖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을 향해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받으려는 마음, 빼앗으려는 마음이면 세상은 나로부터 뺏어갈 거예요. 거울이니까. 내가 주려는 마음이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동업을 하게 돼도 주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보면 되는데 둘이 서로 딱 대치관계에서 뺏으려는 마음으로 서로 내가 더 갖겠다는 마음으로 돈에 집중한다면 못 받게 될 거야, 둘 다. 또는 둘이 세상을 보면서 빼앗으려는 마음이면 둘이 같이 망하겠죠. 정말로 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주려는 마음, 받으려는 마음. 그런데 사람이 그래서 주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살면 항상 받게 되고 인생은 축복이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 그게 무의식이 하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내가 지금 주려는 마음인지 받으려는 마음인지 조차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오셔서 자기 마음을 봐야 돼. 지금까지 얼마나 주려는 마음으로 살았고 지금은 어떤 마음이며 내가 얼마나 받으려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정확합니다. 자기가 지금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결핍이 있다면 분명히 받으려는 마음, 빼앗으려는 마음으로 살았고요. 부유한 사람을 미워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풍요롭다면 나는 주려는 마음, 베풀려는 마음으로 주로 살았고 나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각자의 우주는 각자의 마음으로 창조하니까요. 타인과 상관없는데 상관이 있다고 느끼고 자꾸 빼앗으려는 놈이 그게 마음인데 그 마음을 자기가 못 보고 쓰니까 자기는 머리로는 이게 주려고 한다고 써요. 제 글을 읽고. 하지만 마음은 머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마음의 지배를 받죠. 오셔서 자기 무의식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지난번에 대둔산 힐링쉼터 갔는데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회장님 제가요 세일즈를 하는데 잘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소용없어요. 늘 빚이 있어요. 2천만 원을 벌면 3천만 원씩 나가게 되고요. 2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이 나가고 조금 벌든 많이 벌든 늘 빚이 있대요. 그래서 늘 남한테 아쉬운 소리해서 돈을 꾸는 상태에 있어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제 관념은?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분의 마음은요. 항상 받으려는 마음, 빼앗으려는 마음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자라면서 형제들 사이에서 엄마가 차별했던 거죠. 오빠나 남동생을 더 챙기면서 돈을 주는 걸 보면서 빼앗기는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아, 내 거를 쟤를 준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우주에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고 나는 내가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받으려는, 빼앗으려는 마음 때문에 못 받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지 않죠, 에고는. 빼앗긴다고 느껴. 자기 거는 다 자기가 챙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빼앗긴다는 마음으로 살으니까 빼앗긴 놈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빼앗으려고 하죠. 그래서 늘 받으려는 마음, 빼앗으려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세이지 할 때도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졌나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저 사람 호주머니에 돈을 받으려는 입장에서 그 마음으로 물건을 팔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좋은 물건을 주려는 마음 입장에서 세일즈를 했는지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받으려는 그 느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주도 나에게 다 뺏어간 거야. 3천만 원 벌면 4천만 원 뺏어가고, 200만 원 벌면 300만 원 뺏어가고 그랬던 거죠. 살면서 빼앗겼다는 그놈을 다 청산해야 돼, 그 마음을. 그래야 저절로 이게 전환되지. 머리로 혜라님 강의 듣고 아, 나 이제부터 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잘 다루면 마음 공부가 왜 필요 있겠습니까? 마음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세요. 생과 사를 가를 정도로. 삶과 죽음을 창조하는 게 마음의 에너지인데 그게 머리로 됩니까? 청산해서 빼앗겼던 에너지를 다 버려야 전환됩니다. 빼앗는 마음이 사라지고 주려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걸 봐야 돼. 살면서 이분이 받은 걸 안 보고 빼앗긴 것만 본 거예요. 받은 걸 많이 본 사람은 주려는 마음이 나오죠. 사람들은 에고는요, 특성상 빼앗긴 거는 보지만 받은 건 안 보려고 하죠. 수행에 와서 수행 청산할 때는 주로 뭘 보게 합니까? 받은 거를 그래서 많이 보게 해요. 그리고 내가 남의 걸 뺏은 걸 보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져서 주게 되고 내가 충분히 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잠재의식이 현실을 창조해요. 머리로 잠재의식을, 마음을 조종할 수 없어요. 잠재의식인 마음을 자유롭게 지배하고 다룰 수 있다면 이미 깨친 사람이에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 에너지를 조금씩 다룰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수행자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고, 깨달음이란 자기 마음 에너지를 빼앗고 싶은 놈,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놈, 받았다고 생각하는 놈, 주려는 놈 전부 다룰 수 있어야 돼. 내가 스스로 올려서 그걸로 그 마음으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게 깨달음이에요.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가난하고 결핍에 쩔어있는 분들 많죠. 일반인 중에 나는 사랑을 너무 못 받아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직업이 구해지지 않아요. 나는 칭찬을 못 받아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지금 세상을 향해 빼앗으려는 에너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빼앗겼다고, 너무 많이 빼앗겨서 나 이제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무의식 속에 그 받으려는 마음을 먼저 보셔야 돼요. 보고 주려는 마음으로 에너지를 전환해야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풍요로움으로 넘쳐날 겁니다. 여러분 오셔서 자기 무의식이 어떻게 왜곡돼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내서 여러분 살아온 경험 정보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주려는 마음으로 전환되는 순간 우주의 축복을, 세상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